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아까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노래하셨죠? 네, 사마리아 우물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운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이 지역은 지역은 이 유대인들이 아주 가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이 옛날에는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의 땅이었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이 이 페르시아 군에게 정복을 당해가지고 아주 완전히 이제 그 혼혈이 되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것들은 무슨 종이 돼버렸어요? 잡종이 돼버렸다. 그래서 본래는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잡종이 혼혈이 되고 아주 더러워진 페르시아 이방 국가에 의하여 더러워진 그런 사람들 본래 동족이었는데 그 동족들을 아주 멸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이거는 사람 취급을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해주지를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자신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했고 또 유대인들도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절대로 사마리아인들을 구원하실 리가 없다. 이것들은 완전히 가망 없는 족속들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과 만나서 유대인이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눈다는 것조차도 아주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동네, 이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거기에는 가시는 목적이 있어요. 제자들은 모르고 그냥 따라만 갔습니다. 예.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동네를 가면 거기 가면 거기는 누굴 만나러 갈까? 삭개오라는 세리장을 만나러 가셨고 그게 다 우연인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에게는 다 뭐예요? 미리 예정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도 새로운 만남이 일어납니다. 그 수가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아침에 물을 기르러 나올 수가 없는 여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자는 요즘 한국식으로 말하면 꽃뱀이에요. 꽃뱀. 꽃뱀. 그래서 남자를 홀려가지고 신세를 망치게 하는. 그래서 돈 다
뜯고, 그래서 신체를 망치게 하고, 또 버리고, 또 다른 남자, 또 어수룩한 남자 만나서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런 악명이 높은 여자로서 지금 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여자를 만나러 왔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도 모든 동물들이 다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수도란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우물이 참 중요합니다. 우물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물을 길러 갑니다. 그런데 이제 물 길러 가려면 밥을 하기 위해서 물을 길 텐데 뭐 이런 이 사람들 경우는 빵을 만들려고 하겠죠. 근데 아침에 물을 길려야죠. 그렇죠. 그리고 아침이라야 시원하고, 물 길리기가 참 좋은데, 이 여자는 이 아침 시간에 모든 동네 아줌마들이 물 길러 나온 시간에는 나올 수가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네, 악명이 높아서, 동네 여자들 다 그 사람을 향하여 눈을 흘리고 증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못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나와야 된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우물에 도착한 시간. 아무도 우물에 안 오는 시간. 왜? 너무너무 더워서. 이제 예수님이 그 시간에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그 시간에 우물에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고 보니까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신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 사마리아 여자가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보통 유대인이면 절대로 말 걸지 않죠.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했습니다. 제자들은 거기에 같이 없었는데 이 동네에 아마 뭐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가 가로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시겠죠? 깜짝 놀랐어. 자, 예수님이 말을 건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사람이 사마리아인이기만 해도, 사마리아인으로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는 이제는 상관이 없고 벌을 받아서 이렇게 가망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인 자기들에게 말을 건다는 것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 독자적인 이제 종교
기도를 만들어서 믿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분리되기 전에는 다들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다 가서 예루살렘에서 참 어떤 뜻 있는 날에는 어떤 정해진 특별한 날에는 다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게 정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은 예루살렘 성전 얼씬도 못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어디를 정했냐 하면 그림산이라는 산을 정했어요. 그래서 저 산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정하고 거기를 예루살렘인 것처럼 그렇게 그림산에서 예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그 예배 보는 장소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던 거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성전에를 안 가면 하나님 안 만나러 간 거하고 같은 얘기였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 성전은 그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성전은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무슨 말이 나와요? 2장 19절, 20절, 21절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성전을 뭐요? 헐어라 그래. 왜? 내가 죽어서 3일 후에 다시 세운다. 결국 그 말은 누가 성전이란 말이다? 내가 성전이야. 나를 상징하고 있었어, 이 성전. 그래서 내가 이제 진짜 성전이 왔으니, 이제 이런 건물 상징으로서의 성전은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식입니다. 우리도 지금, 여러분도 지금 뭐게? 성전이에요. 사람을 보고 성전이라는 종교는 이 성경의 종교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종교는 인간을 보고 성전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왜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은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계신다는 것을 믿는 종교는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들은 다 어떻게 생각해요?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은 좀 유치한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왜 유치해요? 하나님이면서 뭐 한정된 장소와 공간에 계신다는 게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 무소부재. 어디에나 동시에 계실 수 있는 분. 이제 그러나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그 민도가 낮아서 지식의 정도가 낮아서 하나님도 마치 인간처럼 예를 들어서 이상구 박사가 한 순간에 여러 군데 뭐 부산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속초에도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시절이야. 참 유치한 시절이었다.
그러니까 그 유치한 시절에는 그런 성전이 있어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도 대한민국은 좀 그런 기질이 남아 있어. 유치한 기질 남아 있어 가지고 교회당 건물을 자꾸 성전이라 그래. 그거는 진짜로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어떤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즉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즉 무조건적 사랑을 알고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아는 사람들이 이 조건적인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나와서 모이는 그래서 단 두 사람이라도 그 두 사람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 건물을 얘기하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말하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인간을 격화시키는 겁니까? 격상시키는 겁니까? 예, 정말 인간을 하나님 차원으로 높여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래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상에다가 성전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을 두고 다 그 물건들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뭐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를 하나 들면 거기에는 금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에 불을 붙이는 곳이 일곱 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건 뭐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해요. 금 촛대가. 왜? 일곱 개의 뭐예요? 불이 붙었어. 그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를 나타내는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불은 뭐예요? 빛이야. 그 완전한 빛. 전 누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말한 것. 내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성전에 그런 물건들이 상징하는 물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그래서 거기서 이것도 예수님이고 있더니 이렇게 가르치기 위하여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거를 사용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상징적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세워놓은 건물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신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오신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사마리아인들 자신들에게도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알면 그것도 뭐예요?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이 당시에는 성전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장소는 뭐예요? 공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정해진 공간, 하나님을 자꾸 어떤 정해진 공간에 자꾸 가둬놓으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무소부재하게 막 동시에 막 존재하신다는 개념을 가지기가 뭐예요? 힘들어, 어려웠어. 그렇게 갈래. 그래서 성전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그래서 대개 우상 숭배 종교들은 이 장소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공간에. 그래서 성경의 종교가 아니면 다 뭐예요? 특히 예를 들어서 인도에 가면 온갖 잡종교들이 다 있는데 거기 가면 다 그 사람들이 가고 싶어 가야 되는 뭐예요? 장소가 있다고. 이슬람의 경우에는 다 어디를 가봐야 돼? 가야 돼. 메카라는 데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기독교에는 성지가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가 예루살렘이 제일 성지요. 또 예루살렘에서도 어디가 제일 거룩한 곳이요? 예루살렘 성전이지. 성전 지금 있게 없게? 없습니다. 네. 성전 지금 없어요. 이 성경의 종교는 하나님을 어디다가 뭐예요? 무엇에다가 딱 이렇게 가두면 안 되는 종교예요. 예를 들어서, 자,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것을 성전에다가 보관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야.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뭐예요? 써가지고 돌판에 써가지고 모세한테 줘서 그러니 중요한 물건이 있다면 뭐가 최고로 중요할까? 두 돌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있게 없게?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그게 중요하다면 그거 하나님이 보존할 수 있는 능력 있을까 없을까? 충분히 있죠. 그런데 없어요. 왜 없을까? 그게 있으면 사람들이 다 그거 한번 가서 만져보려고. 그게 우상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거를 아주 싫어하는 종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노아 방주, 있어, 없어? 있다 그래도 아무도 갈수 없는 그 뭐 찌꺼레기들만 남아있어.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 시작해. 우리가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가 좋았다. 여기 나오니까 뭐 고기도 없고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유혹에 빠져버린 거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땐 불뱀들이 나와서 막 물어. 막 죽어. 중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 그 쳐다보면 불뱀에 물려도 안 죽고 다 살아.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 이 말입니다. 물렸어.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다. 인간을 쳐다보면 나요, 안 나요? 안 난다. 이제 결국, 뭘 쳐다보면 나요? 그 노뱀을 보면 쳐다본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노뱀은 뭐를 상징했냐고 하면, 내 속에 있는 사단, 뱀, 죄를 예수님이 뭐요?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다.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뱀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거 잘 보존해야 돼요, 안 해야 돼? 그래서 잘 보존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노뱀한테 와가지고 뭐예요? 절하고 노뱀 앞에서 기도하고 만져보고 입도 맞추고 이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징은 그게 다 예수님의 상징이거든. 예수님 본인을 상징하는 것을 왜 그러지 말라 이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로 달려서 안 달렸어? 그러니까 그런 거 일체 있어야 될 이유가 없고 또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인간들은 자꾸 그런 거를 뭐예요? 아마 있었으면 뭐 그래서 이 기독교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종교.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사람들은 또 성지순례를 갑니다. 저도 갔지만 예. 그런데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아하 기독교에는 성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무것도 없어.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점은요, 여러분, 이슬람교가 예루살렘을 그때 정복했거든? 예?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그 지점, 거기다가 일부러 뭐예요? 알라 신을 숭배하는 사원을 크게 지어놔서 그 신전 안에 들어가서 그 뭐 십자가 먹자.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그 유명한 교회들, 초대교회들, 찾아가 보면 전부 뭐예요? 돌무더기밖에 안 남았다고. 옛날에 뭐 아주 중요한 그 안디옥 교회 뭐 없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성지는 어디요? 예,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마음 속이 성지야. 박수,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항상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려고 그러지 않고 자꾸 뭐예요? 어떤 대상이 필요해. 네. 이런 그것은 유치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도 이 자기 백성들이 그 유치한 차원을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이 공간 차원에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간만 아니고 공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이제 그래서 특정한 장소에만 있다고 있는 것처럼 시작한 기독교가 지금은 어디에 있는 거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참 안 선생님 나와서 참 찬송을 함께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 참, 예. 마음에만 있으면 돼. 기독교는 어떤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자, 그럼 이 기독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다.
장소, 성전만 고집했다가는, 성전만 고집하면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뭐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는 성전 차원, 그 공간 차원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도 존재한다? 시간에도 존재한다. 시간에도 존재한다. 네. 그래서 성스러운 시간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하면 무슨 날을 선택하겠습니까? 일곱째 날을 선택하죠. 그래가지고 그 날을 어떻게 했다고요? 복주고 그거를 성스럽게 만드는 게 날을. 그 날을 안식일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그 날을. 그러니까 그것을, 그 안식일을, 그 시간. 그 안식일을 뭐라고 부르게? 네? 자, 그 이제 장소도 중요하고 뭐예요? 시간에도 계시는 하나님이다. 시간. 그래서 이제 이 장소는 성전이었지만 시간은 뭐예요? 아,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이라면 완전한 날이라. 완전한 날이란 말은 하나님의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이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왜 안식일이에요? 인간이 안식할 수 있는 때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 무조건적 사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우리는 쉴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왜 네 병을 못 낫게 해주겠냐. 인간들은 할 수 없지만 어저께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어떻게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가지고 생리가 끊어진 사라가 90세 아들을 낳겠니? 그건 불가능한,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가능하니까 그것을 믿어라. 그러면 너는 마음이 뭐요? 편해질 것이고 그 하나님이 생명으로 인간들에게는 물체 병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문제없이 낫게 해줄 수 있는 병이다라는 것을 믿어라. 그래서 이 안식일을 유명한 유대인은 뭐라고 부르게? 자, 이것은 공간의 성전이고, 이것은 무엇의 성전이다? 시간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간도, 공간에도 계시지만은, 어디도 계신 분이다? 이 시간 속에도 계신 분이다. 그래서, 이 날이 이제, 매주 토요일이 된 거예요. 예, 네, 토요일. 제가 여기까지만 알았을 때는, 이야, 참, 안식일이 중요한 날이다. 그래서 제가 안식일 교인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내 입맛대로 고른 게 아니야. 저는 그렇게 입맛대로 고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자, 그래서
장소 차원에서 시간 차원으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러면 성전에 계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언제 만나느냐? 그러면 언제 만난다고? 안식일에 만난다. 이제 요거는 다른 유치한 종교들과 구별하시기 위하여 이 시간의 성전을, 그래서 이것을 시간의 성전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공간의 성전도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시간의 성전도 뭐예요? 다 그날 예수를 만난다. 이렇게 됐어. 자, 여기까지 해놓고 지금 다음 얘기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시간은 일곱째 날 토요일이라는 어떤 시간이에요? 제한된 시간입니다. 아시겠죠? 사실 하나님이 제한된 시간 속에만 계실 리가 없죠. 그렇게 되면 이게 곤란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는 개념을 그 당시에 유치한 백성들에게 심어줄 수가 뭐예요?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의 성소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도 중요하고 뭐가 제일 중요했어요? 장소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이방인들, 장소밖에 모르는 이방인들보다 시간 차원으로 한 차원 뭐예요? 더 높아 격상되는 그런 이제 십계명에, 그래서 어떤 시간을 정해주는 거죠. 일곱째 날을 내가 거룩하게 했다. 그 거룩한 시간이 따로 있다. 자, 이제 그래서 유대인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사마리아인과, 그 이유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자, 시간상 10절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 설명합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여 쓸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오늘 너를 만나서 뭐를 주러 왔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니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며. 이 말은 내가 누구인 줄 너로 하여금 알게 하러 왔다. 그래서 네한테 뭐를 주러 왔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러 왔다. 이 말이야. 그렇죠? 이 말은 여러분 감동적인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읽어버리기에는 너무 왜 감동적이요? 아무리 훌륭한 사마리아인 사람도 유대인이 믿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을 못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사마리아인 여자에다가 또 뭐요? 이거는 장녀 같은 아주 사마리아인들 사회에서도
제일 못된 년으로 구분되는 진짜로 하나님과는 뭐예요? 상관없는 이 여자의 말로 100% 어디 갈 년이야? 지옥 갈 년. 그런 이 여자를 예수님이 몸소 뭐요? 찾아와가지고 나 오늘 여기 왔는데 내가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면 알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뭐요? 선물 주러 왔다. 이거는 있을 수 뭐요? 없는 얘기야. 이렇게 있을 수는 이거는 정말 대박 중에도 대박이요. 이거는 기절초풍한 일이지만은 이 여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의 내용을 뭐요? 아직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뭐요? 생명이죠. 영생이죠. 구원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누군 줄 알면 그거는 뭐 받는 겁니까? 구원 받는 거죠. 여기 제일 뻔뻔한 여자가 있어. 교회 한 발자국도 들어가 보지도 않고 구원 받았다고. 확실하게 우긴. 아시겠죠? 그것도 맨날 나무아미 탑을 하던 절에 댕기던 여자가 말이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하고 비슷해, 그죠? 예수님이, 지금 그거 하시려고 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가 지금, 이 우물은 깊은데 이 생수가 얻기를 힘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여자가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 조상이 누구라고? 야곱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구의 혈통이요? 야곱의 혈통이요. 혈통적으로는 야곱의 자손입니다. 네.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렇죠. 그 야곱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으로 치면 예수님이나 이 사마리 여자는 다 같아.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 야곱이 최고야. 아시겠죠? 야곱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다. 나는 너에게 뭐 주러 왔다는 얘기요? 영생을 주러 왔다는 얘기요. 아니, 이 여자가 무슨, 뭐 착한 일 해서?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건 가망 없는 백성들인데, 그 중에서도 장녀야. 이 여자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 너한테 영생하는 샘물을 주러 왔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조건이 있어 없어. 조건 없어. 이 여자는 그 말을 믿을 수 있어 없어.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자, 그랬더니 하여튼 그 여자가 가로대.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합소서. 이 여자는 예수님은 영생주로 왔다는데 이 여자는 자꾸 물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 물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런 물 한번 받아 마시고 나면 뭐요? 아, 지금 이 더운 떼악볕에 예, 물길로 오는 게 너무너무 귀찮은데 이제 물도 안 길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탁 가서 네 남편을 불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이 여자의 과거, 현재 애를 다 알고 계세요. 왜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는 너를 뭐요?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여자는 벌써 남자를 5명을 망친 여자예요. 5명을 망치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남자를 망치려고 또 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여자를 찾아와서 뭐 주시겠다고? 영생 주시겠다고. 이런 여자한테 구원 주시겠다고 왔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확 바꾸셔야 됩니다. 성경은 사실 구원에 대한 개념을 바꾸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예. 네. 자, 남편을 불러라. 그 말은 이제 뭐예요? 네가 어떤 여자인 줄을 내가 다 안다. 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5명하고 같이 살았지만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6번째 남자지만 지금 나는 남편이 뭐예요? 없다고 대답합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할게? 인연이 거짓말만 하는구나. 네가 남편 5명이 있었잖아. 그렇게 이상구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렇게 말했을 텐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쳐대요. 참 끝내주는 말입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그래요. 이거 너무너무나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거는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남편이 없다는 말이 뭐요? 옳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옳은 말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거짓말 마이냐나 그러지 않고, 맞아. 내가 알기에도 너는 남편이 뭐요? 없지. 그 너는 바른 말하고 옳은 말만 하니 참 괜찮은 여자다.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네 말이 뭐예요? 네 말이 옳다. 이 여자는 자기의 신분을 뭐예요? 숨기기 위해서 한 말인데 예수님은 뭐예요?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은 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네가 남편이 5명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뭐요? 참되도다.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의 지금 현재 상황을 뭐요? 은폐하기 위하여
한 말이 무슨 말이 돼버렸어? 진실하고 참된 말이 돼버렸어. 여러분, 남이 어떤 말을 하면 그거를 굳이 나쁜 말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좀 이해하고 받아주면 얼마나 좋아. 좀 긍정적으로 돌려서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긍정적인 말을 해도 거기서 뭐요? 제일 부정적인 부분만 다 극대화시켰어. 남편들은 잘 알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렇죠? 예. 네. 예. 네. 자, 자, 네 말이 참되도다. 하,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순식간에 어떤 사람이 돼버렸어? 옳고 참된 여자가 돼버렸어.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작전상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본성이에요. 모든 것을 이렇게, 뭐요? 보시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이 주눅이 들어야 될 이유는 뭐요? 전혀 없습니다. 아, 이 여자가, 아, 이 생각하기로 예수라는 남자가, 이게 보통 남자가 뭐요? 아니다. 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되었어. 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이 그렇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이 여자를 자꾸 어떻게 해? 낮추기보다는 어떻게 해? 자꾸 올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느끼고서 이분은 보통 사람이 뭐예요? 아님을 깨닫고 뭐라 그런 거죠?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그 이 교수님 오늘 기도하실 때 뭐 저보고 선지자 그랬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예수님에게는 해당되는 말이지. 저는 예수님 근처도 못 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뉴스타트 가면 이 상구 박사가 거기 온 사람들은 자기가 선지자라 하는 모양이구나. 그러면 곤란해. 자, 그래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십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의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알아가는데 조금 더 뭐요? 가까이 갔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여자의 죄를 들춰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이 여자로 하여금 자기는 천국 갈 가망이 아예 없다고 절망하고 있는 이 여자에게라도 자기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자기가 왜 여기 왔다? 하나님의 선물, 그 영생을 주러 왔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응? 그렇죠? 응.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유대인 선지자가 사마리아인 창녀를 찾아왔어? 이 여자가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갔고. 자, 그렇다면, 우리하고 그 유대인들하고 믿는 종교가 다르잖아.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종교가 다르면, 저도 옛날에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안식일 교회 안 나오면 천국 갈 수 뭐요?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때. 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만 구원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식이 돼버려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하나님의 계명과 그 당시에 봤던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너무너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때 그 유치했던 하나님의 약속으로 줬던 그 계명은 예수님의 상징이요.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시겠다는 뭐예요? 언약이었다. 그거를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이게 말이 되지를 뭐예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못 깨달으면 이게 이제 참 안타까운 거지요. 자, 근데 여자가 뭐를 들, 뭐, 자, 그러면 선지자가 나를 찾아왔다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종교가 다르잖아,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림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뭐예요? 예루살렘 그 종교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예수님의 대답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종교가 다른데, 응? 제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뭐예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 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내 말을 뭐예요? 믿어라. 자, 보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럼 이 말을 유대인들이 들었더라면 귀절 초풍하는 거죠. 죽일 말이지. 즉 이 말은 뭐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종파가 문제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야. 예. 아시겠죠? 예. 이러니 스케일이 얼마나 커요 안 커요? 이 말을 아직도 많은 교인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교파에 속해야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불교에서 조계종만 극락 가는데 하는 그런 유치한 얘기하고 똑같아. 아시겠죠? 자, 자, 보세요. 장소에 상관없이 종파에 뭐예요? 상관없이 너희가 누구에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뭐 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자, 아버지께 예배할 때는 누구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지. 예수님의 아버지지. 예수님의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말은 결국 누구에게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자기에게라. 그렇죠? 그럼 예수님 자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즉 아무런 조건이 뭐예요? 없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 때가 지금 오고 있다. 때가 올 것이다. 때가 이르리라. 그렇죠? 때가 이르리라.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일까? 자,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지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지만, 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나니까. 그렇죠? 그건 사실이야. 그러나, 그러므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해서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같은,
사마리아인 여자 창녀일지라도 네가 그 구원을 주는 나를 받아들이면 그 나를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은 뭐예요? 그것은 너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즉, 신령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사실은 영입니다. 영과. 자, 다른 번역을 보겠습니다.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영과 진리. 응? 우리 현숙 씨가 받은 것이 뭐예요? 진리요,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지. 예, 뭐, 어느 교파에서. 그렇죠. 교인이 된다.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럴 때가 오나니, 뭐라요? 바로 뭐요? 바로 지금이라. 이 말, 바로 지금. 여러분이 박수치는 바로 이 지금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진리가 임해서 여러분은 영생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다. 영이시라는 말은 뭐예요? 영, 그러면 이제. 자, 여기는 장소, 시간, 이게 제한된 겁니다. 그렇죠? 제한된 장소, 제한된 시간. 영은 어떤 존재예요? 제한이 없는 것이 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일정한 시간이 정해진 것도 뭐예요? 아니고 일정한 장소에 가야만 예배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왜? 네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뭐예요? 성전이 되었잖느냐.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속으로 뭐예요? 들어와서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뭐예요? 내 안에 있게 한 그것이 성취가 이루어졌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있건 예수님은 나와 함께 있고 내가 심지어는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예수님,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은 떠나지 뭐예요? 않겠고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고 약속했다. 그래서 이 장소의 차원도 초월하고 이 시간 이것도 뭐요? 초월해서 어느 차원으로 가자? 우리가 모두가 다 어느 차원으로 가자? 영의 차원으로 가자. 영의 차원. 영의 차원은 바로 뭡니까? 그것이 영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부터 받아들인 그 순간, 지금 이 여자에게는 바로 뭐예요? 이 순간이 영원한 안식을, 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되 토요일 하루만 안식을 주는 예수님이 아니죠. 영원히 안식을 주시는 분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뭐예요?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야, 박수를 다 치시네 오늘은. 와, 예, 박수. 예, 우리 예. 도무지 잘 웃지도 않고 박수도 안 치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진짜 이야, 박수 한번 더. 예, 예, 예.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경배,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오지만 그때가 바로 언제라? 바로 지금이 중요하다 이거야, 지금. 어느 정해진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중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바로 지금,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오늘이 바로 수요일이라고 합시다. 수요일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받아들였다면 그 수요일이 그 여자에게는 진정한 참 안식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한된 시간 어떤 요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마침내 함께 하게 된 그렇죠? 그 시점부터 영원한 안식이 시작된 그 오늘, 그 지금, 그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시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달리셨을 때 그때 두 강도가 양쪽에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쪽 편, 한쪽 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꼬았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더니 뭐 이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느냐. 너 웃겼다. 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또 한편 강도는 예수님이 그렇게 못 박히시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발길로 채이고 뺨을 얻어맞고 그래도 그 사람들을 위하여 뭐예요?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피 흘리고 죽고 나도 이 사람들 꼭 변화시켜서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쪽 한편 강도가 이분은 하나님 맞는 것 같다. 그 두 강도가 하나님 보는 각도가 달랐어. 한쪽 강도는 뭐예요? 파워, 능력. 야, 임마,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내가 이거 못 내려갈 줄 알아? 웃기고 있네. 그런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고. 이쪽 강도는 뭐요? 이분은 자기에게 침 뱉고 때리는 사람들도 뭐요? 구원하고 싶어 하죠. 그렇다면, 자기처럼 평생 강도 집밖에 안 오고 사람 죽이고 물건 뺏고 이런 형편없는 이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인간도 이분은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겠다. 그 무조건적 사랑을 믿었어 이 강도는. 아시죠? 그래서 이 강도가 그 믿음이 생겨가지고 뭐라 그래 예수님한테? 네. 오늘 저를 하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게? 그게 언제냐? 그게 지금은 뭔 지금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이야. 내가 오늘 네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뭐요? 나고나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그 지금부터 바로 그 순간부터 그 강도는 새로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에 아 하나님이 삭개오를 찾아갔어요. 삭개오는 세리장. 세리장이라는 인간들은 제일 그 당시에 악질들이었고 증오의 대상이었고 지옥의 후보자들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살면서 삭개오는 성령의 속삭이는 음성을 들었어요. 자,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조건적 하나님이라면 나는 가망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저 소문에 들리는 예수님은 조건적이 뭐예요? 아닌 것 같아. 그냥 중풍병자도 그냥 조건 없이 고쳐주고 문둥병 환자도 그냥 조건 없이 고쳐주고 그러면 나 같은 놈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저분 같은 분이 하나님이면 나도 가망이 뭐예요? 있어. 이래서 예수님이 여리고로 온다기에 자기 찾으러 오는 줄도 모르고 삭개오는 뭐예요? 그 예수님 한번 보려고. 그러면 키가 작아요, 삭개오. 그래서 할 수 없이 뭐예요? 그 나이든 사람이 그 당시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인데도 나무에 이렇게 올라가서 그만큼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뽕나무 밑에 가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 절만 보고 끝나기로 하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자 그를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언제 오늘 네 집에 유하여 자, 오늘 너희 집에서 내가 자겠다. 아무 조건이 뭐예요? 그저 삭개오가 뭐예요? 자기를 원했다는 것밖에 없어.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삭개오 내 말 들어봐. 너 그동안 나쁜 짓 많이 했지. 그거 다 물어내면 내가 너희 집에 자게.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집에 누구 집에 들어서 하루 밤 잔다는 건 뭐예요? 그건 대박이야. 근데 예수님이 아무 조건도 없이 단지 무엇밖에 없어요? 삭개오가 그토록 자기를 뭐예요?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도 그토록 원하는 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토록 원한다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데 시간을 보내고 싶지가 뭐예요? 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좀 더 깊이 알았으면 그런 욕구를 누가 넣어주는 거요? 성령이 넣어주는 겁니다. 그 성령을 받으면 그 욕구를 내가 가지게 돼. 그래서 오늘 요하였다. 그 사교가 막 즐거워하며 급히 내려와서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리가 가로대.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저 제일 악한 놈. 그러니까 이 삭개오나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나 다 같은 입장이 아니에요. 다 가망 없는 사람. 그러니까 삭개오가 감동을 한 거야. 감동을 해가지고 뭐가 나온 겁니까?
제가 남의 거 뺏은 거 있으면 제가 다 갚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감동해서 나오는 거야. 네가 그거 다 하면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한 게 뭐예요? 아니죠. 그렇죠?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뭐가 뭐예요? 언제? 오늘이야, 오늘, 지금이야, 아시겠죠? 드디어 이 삭개오는 영원한 안식일을 가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랬으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엄청난 말 한마디. 이 사람도, 이 여리고 이 이방인 세리도, 이 말입니다. 세리를 가장 증오하던 시대였거든. 이 세리도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 이거 돌 맞아 죽을 말이에요. 이런 세리를, 이 여리고 이방인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유대인들이 절대로 듣고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였죠, 결국은. 유대인들이.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아무리 인연 없이 멀리, 가장 다른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가 하는 이 두 사람을 오늘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왜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줄 아십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자기 같은 나쁜 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면? 조건적인 분이라.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야만 자기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일부러 찾아가서 예수님이 성의를 다해서 자기를 알게 해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 정도로 착하면, 이 정도로 뭐 착하게 살고 교회 잘 나가고 연보도 착실히 하고 하면 아마 구원 안 받겠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예요? 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날까? 나 같은 사람은 뭐요? 이건, 예.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가장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때는 언제냐면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줘서, 야, 나는 심령이 뭐요? 가난한 자구나. 이렇게 가난하다니. 이렇게 내 심령 속에 무조건적 사랑이 없고 철저히 조건적이라. 참 나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될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구나.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이 안식일 토요일이라는 날은, 이런 오늘들을, 이런 삭개오가 맛본 그 오늘, 그 놀라운 영원이 있을 수 있는 안식일.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뭐요? 그
그 오늘, 그 지금,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아무런 어떤 형식도 상관없이, 그 오늘을 상징하는 날로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뭐예요? 언약이었고, 그 자체가, 출애굽기 31장 17절 다시 한번 보고,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뭐요? 대대로 영원한 뭐라? 언약을 삼을 것이고, 안식일은 그 토요일 안식일은 언약입니다. 언약. 그 다음에 이는 나와 이스라엘 사이에 영원한 뭐요? 표징이다. 무엇의 표징이요? 무엇의 언약이야? 그 삭개오가 결국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그 선물의 표징이다. 그 선물, 그 안식, 그 구원, 그 영생을 주시겠다는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 지키라는 계명은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자. 언약이며 무엇이다? 표징이다. 상징이다. 그래서,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안식이라는 뭐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뭐요? 상징을 해 주셨, 상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내가 꼭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삭개오에게 준 그리고 사마리아 그 장녀에게 준 그 안식을 그 구원을 그 영생을 꼭 주시겠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징이었고 그것을 꼭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겠다는 언약이었음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그 언약 참 그래서 우리는 다 언약이 다 이루어 뭐요? 적고 상징인 것은 진짜 십자가가 왔으면 이제는 더 이상 꼭 필요한 것은 뭐요? 아닐지라도 그 약속은 아름다운 약속이에요, 아니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가 그냥 쓰레기통에 쳐놓을 수는 없다 이거야. 그 약속은 그 약속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약속.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우리가 연애 편지를 뭐요 주고받고 하는데 그럼 결혼했다고 그 놈의 연애 편지 다 쓰레기통에 쳐넣어요? 그게 아니듯이.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뉴스타트 프로그램 중에서 그래도 예배별 날을 정한다면 그런 아름다운 언약의 날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그 당시 연애 편지를 한 번 더 뭐요 꺼내서 보듯이. 그런 의미에서 지키는 거지. 이거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는 뭐예요? 아니고 또 이거를 안 지키면 안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드디어 우리가 몽학선생 초등학문으로부터의 뭐예요? 자유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유함,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말은 아 얘가 아무래도 불편한데 자유를 누리려니까 아무래도 율법을 지키는 게 좋겠는데 이렇게 되지 뭐요 말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또
13절에 가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 자유라고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네. 이렇게 유치한 차원으로 그 자유를 남용하지 말아라. 오용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직 뭐로? 오직 오직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무너를 타라. 서로 종로를 타라.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고 서로 뭐 해라? 서로 섬기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란다. 라는 말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기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 그 오늘을 절대로 잊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그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